오늘 학습의 목표는 뭐죠? 좀 무서워.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핸들링에? 핸들링이요? 예. 네. 목표 따위 없이. 리어크로스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지난번에 블라인드 크로스 하시는 걸 봤는데. 예, 네, 블라인드 크로스, 예. 네. 블라인드 크로스 3번에서 4번 들어가는 네. 뭐 어떻게 들어갈 거냐가 핵심이죠. 4번은 4번을 돌고 애들을 안쪽으로 뺄 거냐 바깥쪽으로 뺄 거냐에 대한 고민 정도면 핸들링 스트레터지는 가급적이면 안 움직이고 핸들러가 덜 뛰고 할 수 있는 포지션 어떻게 잡을 건지. 그라운드 워크를 하잖아. 이렇게 그 연습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엄마가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안 뛰어가려고 하는 거야. 엄마는 여기 그냥 서서 찾았고 컴! 그럼 간단 말이야 혼자서. 그쵸?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치? 옆에 달고 뛰면. 근데 얘가 충분히 빨라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보내고 부르면 돼. 떨어졌어. 미안해. 놓쳤어. 엄마. 미안해. 엄마는 맞아. 왼쪽으로 오라는 건지 오른쪽으로 오라는 건지가. 엄마가 빨리 가 빨리 안 기다려도 돼요. 아 미안해 엄마 마지막에 히어 컴 컴 컴 컴 여기가 잘 안 되네.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돼. 레디? 고! 선수 학대하지 말고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수 학대야. 오, 저도 뛰고 싶어요. 언제 뛰나요, 저는? 시원하게 엎어. 먼저 던지면 안 돼. 아예. 허리가 뛰어넘을 타이밍에 던져줘. 맞지?
레디. 야. 레디. 시작해. 더 앞으로 던져주세요. 네. 튀어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게. 너무 빨리 돌려요, 몸을. 걔랑 같이 돌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휙 돌리고서 기다려요. 같이 걔랑 싱크를 맞춰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금 늦었는데, 주춤거려요. 부드럽게 돌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보면서 같이 돌면 되는 거예요, 홀면서. 휙 돌려버려요.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고개만 저길 쳐다보고 있으니까 서리가 방향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서리 보고 어깨를 가지고 서리 보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당겨줘야 되지. 핸들러가. 근데 이미 끝나버리니까 엄마한테 빨리 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레디? 레디? 고! 아,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가야죠. 몸만 지금 돌리는, 이 상태에서 몸만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몇 발자국 더 움직이니까 훨씬 부드러운 핸들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휙휙 돌려. 얘도 크게 크게 쫓아서. 서리. 시위하지 마. 오케이. 훨씬 좋아졌어요. 핸들링이 확 달라졌습니다. 서리. 주춤주춤 되니까 그래요. 걔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싱크예요. 지금 그렇죠. 자연스러워요. 예, 던져주세요. 이게 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핸들링의 싱크예요. 걔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뒤에서 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리듬 그렇죠. 이쪽 거기서 좀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 해서 해보세요. 여기서 맞죠? 똑딱똑딱 예, 지금 발걸음을 보폭을 크게 해가지고 스피드를 높였어요. 근데 이제는 보폭을 좁게 하고서 한번 따다다다 딱딱딱딱 하고 움직여보세요. 따다다닥 그렇죠. 지금 뛰잖아요. 그 뛰는 아, 몸치는 어쩔 수 없어. 레디. 고. 기다렸다. 쟁걸음을 뛰세요. 쟁걸음을 뛰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큰 걸음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빨라졌어요. 스피드를 올린다고 빨리 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듬을 박자를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너무 스텝이 길 커요. 예. 똑딱똑딱 그렇죠 예. 똑딱똑딱 예. 똑딱똑딱 기다렸다가 예. 너무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예민한 마이크로 핸들링을 해야 돼요. 레한테 엄청 좁아요. 좁긴 좁다. 굿. 야, 잘한다.